네네네. 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좀 말주막에 가만히 있으라고 제가 얘기했고, 해석해보니까 이렇네요. 네, 개 신나고 개 따뜻하고 개 귀여운 영화 멍뭉이가 찾아왔다고 군디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멍뭉이의 두 주연 배우 유연석, 차태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차태현 씨 오랜만이에요. 빨리 인사 좀 하세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방청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말 오고 싶었어요. 아, 인사 끝났네요 이렇게. 제가 통역을 해드리면은, 네, 차태현이고요. 이번에 멍멍이라는 영화로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다라고 해주시겠습니다. 네, 본인도 좀 인사를 해주세요. 예. 서로 해석해 주시죠. 유연석입니다. 멍멍이. 멍멍이에서 민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와. 예. 지금 제 그 가족분이 문자를 주셨네요. 네. 곽대희 씨께서 가운데 부동산 아저씨는 누구냐고 지금. 지금 한 분이 아니 누가 난입을 하셨는데 난입이 좀 예. 부동산 아저씨 아니고요. 저희 영화를 연출해 주신 김주환 감독님. 아, 감독님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도 저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연석 씨가 끌고 들어왔어요. 아니 원래 그냥 같이 오신 거예요? 오늘 끝나고 뭐가 있어? 구경하러 왔다가. 아 진짜? 왜냐면 우리 요 끝나고 무대 인사 가거든요. 아, 감독님이 좀 일찍 오셨구나. 무대, 여기 컬투쇼 구경할 만하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지인들 초대할 만하지. 여기 뭐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 우리 지인 찬스로 올 수 있는 거야 이거. 아니 우리 방청객으로 가셔야 되는데 여기 왜 앉아 계시지? 그러니까. 제가 모셔왔습니다. 네. 아, 네. 구경하라고. 감사합니다. 그래, 나름 그래도 전작이 훌륭한 분이에요. 예. 청년 경찰. 아, 청년 경찰. 청년 경찰. 청년 경찰. 다들 아시죠. 아니 그런 얘기 안 하면 누군지 모른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청년 경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유쾌하게. 네. 너무 재밌게 봤고. 즐겁게. 감독님이 직접 그러면 어떤 영화인지 본인이 직접 얘기해 주세요. 네네. 지금 근데 저 들리는 제보에 하면 숙취가 조금 있으신 상태라고. 여러분 어제 좀 시사회를 하고. 아, 시사회가 있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감독님 말씀하세요. 예. 아, 예. 김주환 감독님. 네, 네, 김주환 감독입니다. 여기 대사가 나오네요. 네, 네, 네. 예, 영화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제 아끼던 가족 강아지를 이제 새로운 사람과 함께 해줄 수 있어서 두 분이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한국에 뭐 어떻게 보면은 버려지는 강아지를 다 떠안고 오는 약간 좀 따뜻한 코미디 영화입니다. 아, 코미디 영화. 코미디 영화. 약간 코미디가 있어. 약간 약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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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 무비. 아니 장르 그렇게 써있나요? 약간 코미디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약간 그럼. 코미디라고 해야 조금 기대감을 좀 덜하고 계시지. 완코라 그러면 잔잔한 코미디 잔코. 완코라 그러면 또 기대감 기대 너무 바짝 하고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번에 네. 근데 저희보단 강아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맞아요. 강아지가 주연이에요. 개, 그렇죠. 개 귀여운 영화. 개 귀여운 네, 영화. 귀여운. 개 주연 영화. 저희들보다도 개들 보러 오시면 됩니다. 네네. 애견인들이 워낙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추산 한 1,500만 인구가 된다고 해요. 예예예. 예, 예. 그 중에 그럼 1,000만이 넘어가겠네요 영화가요? 당연히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반려인 분들이 예예 예. 예, 한 번씩만. 보셔도 네. 제가 예전에 그 경마 영화를 찍었어요. 알죠, 네. 알죠. 경마 인구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오진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말을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다 보셨을 건데 그렇더라고요. 말은 보통 맡겨 놓으니까. 예예예. 예. 강아지들 때문에 또 이제 영화를 못 보러 오실 수도 있고. 아, 예. 네. 극장에 이해합니다. 강아지를 같이 데리고 오면 좋은데 그죠? 아 그런데도 있더라고요. 어? 강아지 동반. 예, 영화관 있어요. 있어요. 수원 쪽에 있어요. 아, 오, 수원 네. 쪽 밀리겠네요. 거기만 밀리게. 거기만 막 미어터지겠네요. 거기 무대 인사는 걔를 데리고 가야 돼. 그죠. 와.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역할이 궁금하긴 그래, 한데. 그래, 두 분이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네. 아, 저는 그 주인공 룬이라는 강아지를 11년 동안 키우고 있었던 캐릭터고요. 아. 어릴 때 뭐 좀 가족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가 이 진국이라는 형이랑 같이 여행을 떠나면서 이름이 진국이에요? 네. 진국이. 뭐 스스로 또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집사를 찾으러 다니면서 네. 같이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네, 진국 역할을 맡았죠. 어. 여기 그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제주도로
쫙 가는 그 스토리가 여정이야 여정. 네. 여정. 그 여정을 그대로 저희가 촬영도 쫙 그렇게 했죠. 아, 그럼 이게 배경 보는 재미도 있겠네요. 그것도 있고요. 그 강아지 이제 우리 그 룬이라는 강아지가 주인공인데 그 강아지를 이제 맡기러 가는 길에 한 일곱 마리가 더 생깁니다. 아, 포레스트 검프처럼 그런 거죠. 네. 큰 줄거리는 그거예요. 아, 네, 감독님 두 분을 뭐 그러면 캐스팅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냥 선배님이 시나리오를 잘 봐주셔서 선배님이 해주신다고 제가 뭐 선택한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요즘에 제일 먼저 차태현 씨에게 보여주신. 네, 선배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연석 씨가. 아, 네. 근데 다른 분을 염두에 두신 적은 없고. 여기 저기 좀 보내긴 했어요. 네, 아니요. 일단 선배님 먼저 제가 그 수정한 버전은 선배님 먼저. 수정 전에는 뭐 여러 배우가 있었겠지만 저는 그 전에는 못 봤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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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정 전에는 강아지들한테만 좀 갔다고. 와, 아니 차태현 씨하고 연석 씨하고 작품 같이 하신 적 있나요? 그죠. 네, 제가 종합병원 쪽하고. 아, 종합병원? 네, 종합병원. 네, 한 15년 전에 제가 드라마로는 첫 드라마였는데 그때 와. 형이랑 같이 했었어요. 네. 됐구나. 어머. 저 사진이. 그 연석이가 연석 씨가 그 그때 사진 취미여가지고 사진 찍는 게 저게 그냥 찍은 거예요. 어디 촬영 갔다가 연석이가 이렇게 폴라로이드로 찍은 건데 저 사진을 우리 그 영화 소품으로 아 진짜 연석이가 가지고 있던 거를 그대로 예 저는 이제 몰랐는데 제작 보고회 때 알았죠. 아니, 저걸 썼는지를. 차태현 씨가 그때는 거의 아이돌 외모였네. 15년 저거, 전인지 모를 정도로 저거 보니까 진짜 완전히 연석이 진짜 어머 학생이야 진짜 애때 보인다 유연석 맞아요 맞아요 25살 그러니까. 때쯤 됐으니까 진짜 애때 보인다 난 저 때도 그러면 서른이 넘은 거야? 어 그런 거야 태현아 영화에서 저희가 이제 사촌 형제지간으로 나오는데 소품을 좀 달라는 거예요 과거 사진들을 그리고 제 어릴 적 사진들도 찾느라고 앨범을 이렇게 이제 보는데 저 사진을 딱 찾은 거예요 야 소중한 자료네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소품으로 쓰면 뭐 따로 소품 사진 찍지 않아도 그쵸. 네 되지 않나 근데 진짜 찐이니까 찐이네 찐이네 네. 안 그래도 문자 하나 왔는데 이거 차태현 씨 하나 읽어주세요 야 3960님이 종합병원 2에서 같이 일했던 분장팀 스텝입니다 오 태현 오빠와 연석이 때문에 촬영 현장이 참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너보다 누난가? 누나였을 거죠. 이번 멍멍이에서도 두 분의 호흡을 기대합니다. 야, 아, 정말 고맙습니다. 걸투 씨 진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 네. 스텝이 차태현 씨가 자, 이분한테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우리 그 3960님이 물인데? 물은 제가 먹겠습니다. 아, 진짜. 아니야. 물이 뭐야? 물 갑자기? 그냥 물. 생수야 생수. 아 깜짝 놀랐네. 생수가 한 박스 가는 거야. 아 그래요? 필수품이죠. 아, 물 먹이는 거 아니에요? 물 먹인 거죠. 물. 아 깜짝 놀랐나? 꽉. 아니 오래된 건 줄 알았어. 좋은 사연 읽어주시고 물 먹이시고. 물 먹인 거. 아니 15년 만에 이렇게 연석 씨도 하나 뽑아서 그럼 이분한테. 네네네. 아니, 연석 씨가 좋은 것도 뽑으면 되지 뭐. 아 제가 좋은 걸 뽑아봐야겠네요. 보지 말고 보지 말고. 연석 씨가 차태현 씨는 물, 연석 씨는요 다시 느낌 없어. 그런 박스랑 자 뭔가 아, 어떻게 야 뭔데 뭔데요? 치실. 치실. 아 그냥 입 헹구시라고 보내. 아니 좋은 게 있어요 이거? 예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아니 물 먹고 치실 쓸 일은 없잖아. 아니 감독님이 하나만 더 뽑아주시면 안 돼요? 아 예. 치실 쓰고 물을 드세요. 예예 예, 그럼 되지. 감독님. 아니 좋은 거 나오죠. 아니 깔끔해지겠네. 어 치킨. 치킨. 오! 세트가 완성됐네요. 아, 세트가 치킨 먹고 치실 쓰고 물 먹고. 네. 세트가 완성됐네요. 됐어 됐어 이제. 야, 한 사람한테 세 개 주기도 힘든데 이렇게 또 세 개를 또 드렸습니다. 와. 네. 일단은 지금 감독님께서도 뭔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고 계시는 그러니까. 보이는 라디오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 아직도 의문이 계속 있다고. 예예. 예. 감독 또 계속 이짓은 사람은 또 저 부동산 씨는 누구냐. 야, 5분에 한 번씩 소개를 다시 한번 하시죠. 예, 예. 한번 본인 소개를 좀 부탁. 안녕하세요, 감독입니다. 감독님 많이 불편하시면 방청객 속으로 가시겠어요? 그건 불편할 수 그게 더 불편할 수 있고 그게 더 불편하지 아니 그 주연들이 갠데 강아지들인데 우리 강아지들은 어떻게 캐스팅을 하신 거예요? 오 그거 진짜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네 일단 루니는 그
그 약간 견공계 약간 미스터 코리아처럼 그 친구가 되게 잘 나가는 루니가 친구였고요. 몇 번째? 맨 왼쪽에 있는 골든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순서대로. 예.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렇게 그 케미를 봐야 돼요. 왜냐면 개들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서 이 친구가 수컷이고 그 다음에 암컷 그리고 나서 이제 캐릭터에 맞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퍼그도 이렇게 버려진 개로 나오는데 한때 이제 퍼그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입양을 많이 했다가 사양도 많이 했다고 해서 그런 캐릭터를 좀 담으려고. 아 그러면 개들끼리 좀 합숙이 좀 있었습니까? 네 합숙을 좀 오래 해서 현장에 나와서 이제 잘 어울릴 수 있게. 궁금한 게 너무 많네요. 강아지 연기도 궁금하긴 한데. 강아지 연기는 어떻게 하면 못 알아들. 근데 진짜 감동적인 게 이게 훈련으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 굉장히 훈련이 잘 된 그 루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를 보고 꼬리를 흔든다든가 이런 것도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친해져야지.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자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친밀도가 높아지니까. 진짜 저희가 막 반갑게 흔드는 씬도 필요했고 좀 약간 우울하게 흔드는 것도 있었는데 진짜 그거에 맞게 감정대로 그게 교감이 되니까 꼬리 연기가 네, 제 감정을 보고 그렇게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한 애들. 대단한 교감을 해서 교감이 마지막 날은 거의 날아가는 줄 알았어. 헬리콥터처럼요. 헬리콥터처럼 애들이 자기도 끝났다고 마지막 촬영이라고 마지막 쪽파티 살짝 떴지. 쪽파티 한다고 한 내가 뒷다리가 한쪽은 떴어. 와 연기를 했던 적이 있나요 그 룬이라는 애가? 아니요 연기를 한 적은 없는데 근데 뭐 사진 광고는 찍은 적이 있는데 예, 연석 씨가 이렇게 처음에 찍기 전부터 이렇게 교감을 많이 해놔서 이제 걔가 루니가 연석 씨 보면은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 스타들도 많잖아요. 광고 모델 출신으로 영화 배우도 성공하신 분들 많은 거죠. 루니 씨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입봉작이죠 입봉작. 아 그렇죠 입봉작입니다. 루니가 데뷔작. 맞아요 이번에 아마 나오면 얘 여기저기 찾을. 그럴 수도 있죠. 거예요, 야 그러니까 개 잘 되겠네요. 아 그렇죠 잘 되죠. 재밌는 포인트가 있네요. 개만 붙이면 되니까요. 루니 말고는 다른 개들은 영화 속에 이름이 있습니까? 아까 세 마리 추가로 들었는데. 네 루니 뭐 공주는 사실 유기견이어가지고. 두 번째 개가 공주예요. 예 좀 그 유기견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극중에서 이제 공주라고 이렇게 좀 예뻐해 주자는 이름을 짓고요. 실제 유기견. 예, 실제 유기견이었어요. 실제 유기견. 예. 그리고 세 번째 그 퍼그. 네, 토르가 이제 제 갓 오브 썬더. 갓 오브 썬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이. 네. 그리고 저기 강아지 네 마리가 또 따로 나와요. 새끼 강아지들 믹스견. 예. 얘들은 그냥 사수수라고 불렀는데 중간에 뭐 극 중에서 이제 뭐 애드립으로 이렇게 뭐 이름 하나씩 붙이고 뭔 수라고 왼수라고 붙이고 얘는 진국이형 닮았네 이래서 뭐 왼수 막 이렇게 짓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이거 진짜 새끼 강아지거든요. 뭐 그래서 한 되게 조금 있었잖아요 처음에.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름에 찍다 보니까 컸구나. 마지막에 장마 때문에 한 달을 마지막 씬 남기고 못 찍다가 애들이 커버렸어. 많이 컸어요. 순식간에 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연락이 이제 오는 거죠. 큰일입니다. 애들이 지금 크고 있습니다. 빨리 찍어야 됩니다. 빨리 찍어야 됩니다. 촬영 날짜 맞추면 좀 덜 먹이기도 이상하고. 근데 지금 너무 컸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극적으로 우리 감독님이 그래도 바꾸지 않고 그 아이들을 제가 뭐 본인이 한번 찍어보겠다. 그래서 그 반지의 제왕을 보면서 연구를 해서 풀샷으로만 멀리서 작게 나오게. 네. 전 특별한 뭐 트릭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멀리서 찍어. 아니 자기가 반지의 제왕을 막 보면서 연구를 했다고 그러더니 난 무슨 CG를 할 줄 알았더니 그냥 그러니까. 풀샷을 찍더라고. 풀샷을 반지의 제왕을 재밌게 보고 오셔서 찍은 거 아니에요? 네. 무슨 착시 효과나 뭐 원근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풀샷만 찍으시더라고. 네. 감독님 소개 한번 다시 듣고 소개 한번 더 하시고 나서 예. 안녕하세요 감독입니다. 아니 그 지금 멍멍이에서 촬영한 기법 반지의 제왕에서 어떤 걸 또 차용을 하셨는지. 이 반지의 제왕에서 이제 그 간달프랑 이렇게 사이즈가 다르니까 원근법을 하는데요. 저는 연구는 열심히 했는데 개들이 그 원근법 안에 있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안 있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찍으면서 약간 너무 대충 찍는 거 아닌가 좀 착착하게 그 감독님께서 가끔 한 번씩 얘기하니까 더 궁금한가 봐요. 맞아요. 성이 김씨인가요? 물어보셨어요. 188님 가운데 분은 어대 김씨인가요? 하셨네요.
김혜김 씨. 김혜김 씨. 김 감독님이십니다. 네. 전혜원 씨께서는 지금 감독님 긴장하신 건 아니시죠? 크크크 비웃으신 것 같아요. 네, 목소리 부들부들 떨고 계시는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괜찮으신 것 같은데 좀. 네. 조금, 얼굴색이 돌아오셨어요. 예.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모든 촬영 스케줄이 강아지 컨디션에 맞춰서 진행했습니다. 그럼요. 저희는 강아지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죠. 네. 그리고 감독님이 시나리오는 쓰셨지만 그 촬영 전에도 이 강아지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거니까. 아, 그 얘기를 조금 2부에 가서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그렇죠 뭐. 예. 갈 데도 없는데. 뭐. 음악에 치고 돌아가고. 예. 그만큼 닥치란 얘기여가지고. 예. 감독님 이제 들어가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니, 계시죠? 이렇게 된 거.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yeah yeah. 자, 컬투쇼 2부의 문을 엽니다. 자, 영화 멍멍이의 유연석, 차태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은 좀 다시 나가셨어요. 병가로 잠깐 이탈하셨어요. 병가. 예, 지금. 와, 오늘 개봉했는데 벌써 보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예, 올렸어요. 예, 읽어주세요. 8659님이 아침 일찍 가족들과 멍멍이 1회로 보고 왔습니다. 정말 힐링 영화입니다. 옆에 앉아 있는 꼬마 아가씨가 영화 보는 내내 행복하다 하더라고요. 울다가 웃다가 저도 행복하게 힐링했습니다. 이야. 아, 너무 고맙습니다. 벌써 오늘 개봉이잖아요. 네. 오늘 개봉했죠. 오늘 1회를 보고 왔네. 저희 그 우리 아이들도 봤어요? 아까 보고 인증샷 보내왔더라고요. 가족들끼리 함께하기엔 정말 좋은 영화네요. 진짜로 좋아요. 예. 그리고 코미디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저는 제 영화를 보고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처음. 아 진짜. 예. 그리고 시사회 때 실제로 제가 막 울면서 그 제작 발표회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기자 시사회를 하고 기자분들 다 있고 영화 보고 나서 이제 인터뷰 해야 되잖아. 질문 받고 이제 하잖아. 그 우는 거예요 기자들 앞에서. 약간 어그로 뭐지? 약간 뭐지? 왜 울지? 아니 이러면 기사가 엄청 나오긴 할 건데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 이게 주작인가? 내가 그래서 아니라고 이거는 진짜 감동이었구나.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아이 그 뭐 멍멍이를 키우진 않지만 우리 진짜 연석이는 이 키우고 있다면서요? 반려인이거든요. 네. 근데 진짜 반려인들이 보시면. 어느 부분에서 터지는지가 가늠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냥 본인들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입해서 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 제가 옆에서 봐도 그러니까 그 눈물이 가짜는 아니었다. 아니 그냥 달려와서 걔가 달려와서 저를 알아보고 껴왔는데 그냥 그게 보면서 슬퍼요. 봐봐, 근데 우리 강종선 씨가 유연석 씨 영화 촬영 후 유기견 입양했다고 들었는데 요즘 강아지와는 잘 지내나요? 이런 궁금합니다.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영화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입양을 한 거죠. 네, 그 어릴 때부터도 계속 그 키웠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독립하고 혼자 있으니까 이제 좀 용기를 못 내고 있었다가 영화 찍으면서 아 유기견에 대한 얘기도 다루고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용기를 내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입양을 했어요. 네, 리타라는 아이입니다. 리타. 네. 야, 근데 종이 뭐야? 우리 아, 털이 리타. 왜 이렇게 예쁘다? 털이 네, 원래 사냥개였는데 어떤 이유로 버려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4살 정도 된 종이 모르고. 종은 알기는 하죠. 근데 뭐 종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아니 난 저렇게 얼룩진 털을 궁금할 순 있잖아요. 근데 약간 달마시안 느낌도 좀 들어보면 있고. 안 돼요. 뭐야? 그러니까. 아 잉글리시 세터라는 종인데. 아 잉글리시 세터? 네. 몰라 뭐 들어도. 종보다도 달마시안이랑 뭐랑 오늘 스웨터 입고 있었어. 스웨터 입고 있었잖아요. 달마시안이랑 원래는 빅스가 됐나? 그렇게 하기보다 털이
많이 빠져 있고 피부병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처음 봤을 때 잘 먹이고 이쁨을 많이 주니까 너무 멋있다. 이뻐지더라고요. 2년 동안 이제 리타가 생활 그 보호소에서 생활하던 유기견이었대요. 맞아요, 맞아요. 배우라는 사실 숨기고 입양 신청서를 보내서 만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나섰구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배우라고 뭐 해서 뭐 이렇게 직업란에 적 기는 좀 그래서 그냥 비밀로 하고 입양 신청서를 넣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만날 때는 이제 알고 이제 만나게 됐죠. 그럼 이름도 본명으로 썼겠네. 그쵸 그쵸. 안연석으로. 네, 네. 아 진짜. 네. 안 씨예요. 원래 안 씨입니다. 예. 안연석 씨. 네네네. 네. 야 유기견 해외 이동 봉사도 하시고 사료 1톤도 기부를 하고. 야 와, 반려견에 대해서 그냥 진짜. 사료를 일단 기부를 하려면 1톤씩은 해야 되는 거야. 1톤이 아 이게 느낌이 다르네. 예. 한 트럭이 일단 가야 되잖아. 1톤은 해야 이게. 네. 그렇죠. 와, 1톤 해야 되는 거야. 원고로 써 주는 것 같아요. 아. 네. 그 정도는 줘야 이제 애기들이 좀 그렇죠. 배불리 먹고 네. 보통 보호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맞아요. 진짜 많아요. 네. 그렇겠네. 이제 1톤은 보내 줘야 애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며칠 먹겠네. 저도 이제 유기견 봉사 활동을 저도 했었거든요. 아 진짜. 네, 그럼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사료를 이제 보내주시고 하는데 엄청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저 반려인이세요? 저요? 키웠었죠. 아, 네. 키웠었는데 아파서 어머나. 아이고 네. 또 떠나보냈구나. 그럼 또 보시면 또 어느 울겠다, 울겠다. 저는, 울겠다. 저는 큰일 나요. 저는 큰일 나요. 울겠다, 울겠어. 큰일 나요. 심장병으로.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네, 코카스파니에를 키웠었는데 아우. 그래서 영화는 이제 네. 못 보시겠다는 겁니다. 비가 이렇게 뭐 내가 어떻게 세울게 색도 딱 이랬는데 와, 어머 어떻게 나 눈물 나네. 어머 어떻게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이상한 포인트 터지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아이 미안합니다 이거. 아이 내가 귀를 묶든지 할게. 내가 치아를 어떻게 막 바꾸든지 할게. 그러니까 아유 와. 얼마 전에 리타가 강아지 학교에 레벨업을 했다는 소식이. 오, 레벨.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학교를 보내면 레벨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보호소에 있을 때 뭐 트라우마가 있는지 개들이랑 이렇게 친해지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혼자만 있으니까 이제 교육 좀 받으려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거기도 이제 뭔가 레벨이 통과를 하면은 학년이 올라가요. 아, 너무 웃긴다. 그럼 장학금을 줘요. 오, 장학금이 돈으로 나와요? 돈으로 나와요? 한 5% DC를 받아요. 아, DC를 받는구나. 네. 네. 그래가지고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그 반려하시는 제 아는 분이 학교에서 차를 타고 딱 내렸는데 네. 반장 배지를 달고 왔다. 말도 안 돼. 아, 진짜로 맞아. 반장이 됐대. 반장이 반장이 됐다 그러더라고. 학교 갈 때 책가방도 메고 가요. 노란색 책가방. 신기하네. 너무 귀여워. 너 진짜 말도 안 돼. 반장이 됐다더라니까.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얼마나 뿌듯하다. 그래요. 예. 제가 모르는 세상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요. 와, 차태현 씨가 좀 직업이 바리스타예요? 제가 뭐 바리스타도 있고 그 뭐 트레이너도 있고 뭐 하는데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아, 직업이 중요하진 않아요. 4년이 저도 그 연습을 해가지고 찍긴 했는데 어차피 개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 거는 다 편집이에요. 오히려 뭐. 바리스타 자격증은 연성이가 있어요. 아 진짜요? 실제로. 네, 네. 실제로? 네, 근데 그건 영화 이후에 땄었는데 네, 그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연석 씨가 저 런닝맨에서 많이 보여줬어요. 네. 방송 됐습니까? 런닝? 아직 이번 됐어요. 이번 주에 나오지 않나? 커피 씨는 이번 주에 나올 거? 아 그죠. 한 주 더 나와가지고. 아 이게 말이죠. 런닝 저기 봐 멍멍이 때문에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여기저기 막 많이 나가셨죠. 네 여기저기 많이 나갔는데 그 프로그램만 잘 됐어요. 홍보를 네. 잘 안 되고? 예매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 근데 이게 아마 바로 연관이 되진 않은가 봐요. 컬투쇼는 좀 될 겁니다. 네. 오늘 이후로 이제 쭉쭉 이제 관련들이 저희 영화는 뭐 큰 영화가 아니어서. 저희는 롱런을 기대합니다. 롱런을 계속 아, 그렇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게 또 제가 보니까 강아지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여기저기 소문 나야 돼요. 되려면. 대소문이 나야 돼요. 그럼. 정작 저희가 나간 프로그램들만 잘 되고 있어요. 그 유재석 형님 하는 우리 그 예, 네, 거기 거기서도 수가 많더라고요. 벌써 조회수가 한 270만 되더라고요. 네. 우리는 그
그 정도만 들어도 되는데. 아니 거기에 반만 오셔도 되거든. 그러니까 100만만. 근데, 100만. 그 조회수가 터지더라고. 아니 컬투쇼가 해드릴게요. 네, 다 예매합니다 여러분들. 예매해요. 예, 그리고 반려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컬투쇼 들으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매하시고 100만만 들어도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석이 그 형님 그 너튜브를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저희 거 예매까지 해주셔야 돼요. 아. 그래 여기서도 컬투쇼에서도 들으시고 좀 저 그지같이 부탁 좀 해주세요. 예.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아, 우리 반려견 아이들 유기견들을 위한 영화니까요. 네,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네. 좋아, 좋아, 좋아. 그런 거 좋아. 네. 저도 뭐 아기 키운 아빠 입장에서 아기들이랑 같이 보고 싶은 영화가 필요했는데. 그렇지, 필요하죠. 정말 지금 몇 살이에요, 애들이? 10살, 9살. 아, 뭐 딱 좋아, 딱 좋아. 그리고 딱 좋아. 지금 딱 강아지를 너무 키워. 아, 딱 좋아, 딱 좋아. 보고 싶어 해가지고.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영화. 네네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입양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수도 있어요. 많을 수 있죠. 네. 유기견들을. 저는 사실은 그 의미로 출연을 결정을 했었어요. 아 진짜. 네, 진짜 이 영화가 물론 많은 분들이 들어가지고 극장 관객 수도 많이 책정이 되면 좋긴 하겠지만 저는 실제로 이 영화를 한 분이라도 더 보시고 뭐 버려진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입양이 되고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네, 가족을 이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좀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죠. 진짜 연석 씨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기사를 보고도 제가 알았는데 그 출연료도 자진 삭감을 해서 난 얘가 삭감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했어. 얘가 삭감해서 난 이게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미 삭감한 게 기사로 나갈 건데 그렇지. 사태는 유지 이렇게 양아치도 아니고 내가 나는 줄 거 다 줘라 이렇게 자 이게 좋은 마음으로 해주셨죠. 뭔가 그 긴 문자가 하나 왔어요. 사연처럼 폭로글이라는데요. 인성 폭로글. 차태현 씨 인성 폭로글. 인성 폭로글. 유현석 씨가 이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방송 이미지는 좋지만 진짜 성격 별로인 사람이 차태현입니다. 어머. 아파고 뒤가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어머. 저는 아직도 그 당시만 생각하면 억울해서 잠을 못 잡니다. 야 뭐야. 2009년쯤 길을 걷다가 3-4살 정도 되는 사내 아이가 휘두른 팔에 맞았습니다. 차태현 씨가 달려오더니 학생 괜찮으시냐 죄송하다 사과하며 이러셨어요. 야 수찬아 너 길 가는 아저씨를 때리면 어떡해. 가만히 길 지나가는 아저씨를 때려놓고 그냥 가잖아. 수찬아 그렇게 아저씨랑 부딪히거나 그러면 죄송합니다 해야지. 진짜 앞뒤 다르네요. 이거 아니구나. 예. 맞아. 진짜 앞뒤가 다르네요. 내 앞에서는 학생이라면 세 번이나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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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동안이라고 지금 사람 깔보는 거요? 지금도 차태현만 보면 치가 떨립니다. 아니 이거를 예전에 한번 올라와가지고 뭐 얘기가 있더라고. 우리 아들 수찬이랑 같이 걸어가다가 생긴 일이 지금 이게 3-4살이면 지금 수찬이한테 수찬이가 치면 이제 정말 아파요? 되게 쓰러질 수도 있어요. 지금 수찬이 몇 살이죠? 이제 고1 돼가지고 제가 근데 아 그 뭐 또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글을 읽고 내가 지금 생각이 드는 건데 네네. 아마 수찬이한테는 학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지. 수찬이 입장에 3-4살이니까 아저씨. 학생이어도 아저씨라고 얘기를 했었나 보죠. 아 그렇지 그렇지. 그걸 또 들으셨나 귀가 밝으시네. 아저씨는 아저씨인가 보네. 예. 귀가 밝으신 걸 보니까. 이제 아저씨가 됐겠죠 완벽하게. 아, 네. 예. 그럼요. 예. 네. 우리 수찬이는 이런 질문을 하네요. 중2병은 지나갔는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딱 지났어요. 지나갔어요. 잘 지나갔어요. 진짜 그 사춘기라는 게 참 신기하긴 해요. 그 순간이 지나가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 바뀌어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점잖해지지 않아요? 갑자기 막 점잖해지더라고. 애가 어른스러워져 애가. 네. 우리 아들도 고2 나이니까 갑자기 어른스러워졌어요. 점잖해지더라고요. 이번에 가족여행으로 패키지 저희 스페인을 갔다 왔거든요. 그 한 저번 주에 거기서 이제 수찬이랑 한 방을 쓰는데 이게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거의 그렇지. 왜냐면 아들이랑 한 방 쓰기가 더 크면 그렇게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네, 많이 없을 거야 아마. 예, 예. 근데 되게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각방 한 방 쓰면서 뭐 큰 얘기는 별 얘기는 많이 안 했는데도 벌써 약간 좀 어른스러워진 느낌이 맞아. 많이 들더라고. 같은 공간에 아들이랑 같이 있을 때 약간
약간 이상한 느낌이 할 들어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애가 크고 나서는 아들의 딸이에요. 딸이요. 둘 다 딸이요. 아, 그럼 뭐. 여기서 저는 이제 공감 못할 얘기니까 안 맞아, 듣고 맞아. 있었어요. 아. 이제 우리 둘째가 이제 6학년인데 이제 사춘기에 슬슬 올 거란 말이에요. 살짝 또 다르긴 하더라고. 아들하고 딸하고 또 다르다고 아, 하기도 같아. 하고. 약간 이제 오실 때 됐잖아요. 그죠? 그치. 아, 벌써 나온 살이. 아니 여자애들은 4학년 나이에 와. 맞아 맞아. 오. 우리 수찬이도 6학년 딱 중간에 와서 한 중2 정도에 끝났던 것 같아. 지금 저희 오은영 박사님하고 같이 방송하는 느낌인데. 네, 지난주에 다녀가셨어요. 아, 그래요? 다녀가셨어요. 어, 감사합니다. 네, 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아이 키우는 선배들이니까 우리가. 아, 그러니까. 예, 예. 이게 근데 이 영화에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개가 나오는 거 맞죠? 개가 나오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자, 긴급 문자 하나 우리 유연석 씨 하나 읽어주실래? 오. 유연석 씨. 아 동물농장 제작진입니다. 알방송이 하나 늘었네요. 꼭 나와달래요. 지금 연성님 지금? 녹화 뜨고 있어요. 끝나고 꼭 와주세요. 제발요. 아니 어? 여기를 나가야 돼. 홍보하려면 동물농장에 나가야 돼. 여기는. 여기는. 그래야 반려인들이 보지. 아 지금 녹화를 뜨고 있다고. 아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여기 아. 이 건물에서 어, 아. 건물에서, 건물에서. 아, 예. 저희 그 근데 무대 인사를 하러 아, 가야 되는데 계신가 보다. 그럼 이게 뭐 시간이 되면 제가 들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러면은 예. 지금 감독님이라도 얼른 가셔서 아. 밖에 계시잖아요. 감독님이 가서 빨리 출연하세요. 감독님 혼자 좀 먼저 가셔가지고 인치도는 예. 이미 조금 생기셨습니다. 예. 아. 아니 사실 그 동물농장에서도 그 유기견 보호센터에 제가 갔다 왔어요. 아, 그러니까, 예, 몇 주 전에 아 이미 예, 가서 이제 봉사를 아~ 하고 왔는데 그거 편집하고 계신다고. 그거를 이제 그 모니터하면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또 신동엽 형님이랑 해서 이렇게 그 출연진들이 이렇게 그 리액션 네?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녹화를 뜨고 계시나 보네요. 아, 아 스튜디오 녹화. 아, 스튜디오 녹화. 그런 거. 그거 아니면 편집을 하고 계시든가. 예, 예, 예. 지금 그거 하고 있는 날이에요. 동엽 형이 오늘 오는 날입니다. 맞아요. 아까 차가 있더라고요. 예, 예. 예. 아 그럼 네. 스튜디오 녹화 뜨고 있나 보다. 예, 거기도 예. 나오라는 얘기. 야 그럼 예. 지금 거길 가라.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유연석 씨가 오늘 하고 감독님 무대 인사를 아 그럴까요? 잠깐이라도 이게 나은 것 같은데 갑자기 이 라디오를 하다가 다른 녹화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어, 아니 그런 분이 있었나요? 아니 그리고 이것도 웃긴 게 동물농장 아, 제작진은 지금 녹화를 안 보시고 왜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지금. 그러게. 어. 그럼 그분은 이쪽으로 오시라고 하고 저는 제가 그쪽으로 끝나자마자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오, 오케이 오케이 괜찮다. 오, 알겠습니다. 와 충격적인 게 유연석 씨는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수리남을 함께 동시에 찍은 진정한 네, 배우 아닙니까? 에이맨과 그걸 같이 했다고요? 어쩔 수 없이 그때 뭐 촬영 여건상 그렇게 했는데 아, 대박이다. 이게 조금 힘들었던 게 캐릭터가 완전 다르다. 완전 네, 다르다. 제주도에서 이제 총격전을 하면서 이제 사람을 막 죽이고 뭐 마약 밀매를 하다가 이제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밤씬은 이제 그 이제 의사 가운을 입고 진료를 보고 소아외과 아가들이랑 와, 이렇게 잘했어요. 막 이렇게 하는 와, 병 주고 약 주고가 정확한 표현이네요. 네,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했어요. 야 힘들었겠는데. 와. 네. 아, 쉽지 않았습니다. 네, 전상 네. 배우네요. 진짜 배우예요. 네. 진짜 네. 배우다 그건. 이게 맞아요. 이것도 충격이었잖아요. 이것도 궁금했던 게 수리남 그 촬영장 그 배우분이신데 그 현봉식 씨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봉갑이시라고. 아, 진짜? 예. 네. 이분하고? 충격이었어요 이게. 네, 우리. 봉식이랑 우리 봉식이 진짜로? 그것도 이상한데 지금 네, 우리 봉식이랑 아, 이 사람이 동갑이라고? 네, 봉식이랑 친구입니다. 우와. 네. 나는 오늘 못 봤으면 인사할 뻔했어. 안녕하세요. 나... 저도 말을 쉽게 놓진 못했어요. 와, 네, 몇 살이시죠? 그러니까 저랑 84년생 동갑이에요. 84년. 와, 나랑 띠동갑이야, 씨. 예, 네, 네, 그렇고. 어? 근데 아니, 너... 지금 여기 있는 형님들보다 훨씬 형님 같으세요. 근데 굉장히 순박하고 착하고 그리고 술도 한 잔을 못 해요. 와. 와. 네, 말술일 것 같은데. 네, 아니요. 와. 술 한 잔 못 하고 예, 네, 저랑 동갑입니다. 와. 진짜 대박이네요. 이게 베네딕트 컴버베치처럼 약간 얼굴 연기를 한 거겠죠? 나이든 연기를 아니 평소에도 저런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두 번째로 충격적이네. 저는 정만식이 저보다 한참 동생이라는 걸 알고 왜? 그때 놀랐는데 이게 더 충격적인데요. 이분이 훨씬 네. 충격적입니다. 예. 우리 산다라박이랑 저랑 오? 정만식
이렇게 셋이 동갑이야. 더 복잡해져, 더 복잡해져 이제. 머릿속에서 네. 이게 막 뭐 흔들려요 네. 지금. 산다라박 씨랑 현봉식 씨랑 동갑. 아, 네. 우리 같이 있으면 너무 웃기겠다. 그러면 산다라 씨가 봉지가 이러는 거야? 아, 그래, 그렇죠. 아. 어르신 계시면 혼날 수도 있어요 앞에서. 그러면 어디 어른한테 그러냐고. 아, 좋습니다. 자, 오늘 개봉했습니다 여러분들. 멍뭉이 빨리빨리 예매하시고 서두르시고 예 보셔야 됩니다. 예, 이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좋은 영화는. 자, 정성희 씨, 태연님 용띠클럽 회원분들이랑 아직도 모임을 하시나요? 네, 이제 올해는 그 설 때 네. 우리 저기 종국이가 갑자기 자기 그 유튜브 그 채널 오라 그래서 갔다 왔거든요. 짐종국. 네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올해는 또 예전에 그 한 5년 전에 저희가 용띠클럽이라고 뭐 프로그램을 하나 했었어요. 뭐 네네네. 포장마차 같은. 네. 거. 근데 요번에 올해 한번 더 해보자. 이런 의견이 좀 나와서 이 애들하고 이게 의견 그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애들 다 스케줄. 아, 애들이 아니고 쟤 때문에 어려워. 김종국 때문에. 응. 걔 스케줄 맞추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아예 그 시간 빼가지고 한번 맞춰가지고 지금 하려고 계획 중이고 기대됩니다. 네. 프로그램을 그렇죠. 예, 이제 또 여행 컨셉이나 뭐 이런 걸로 지금 좋죠. 뭐 얘기하다 보면은 근데 약간 뭐 그런 게 있어. 뭐 만나면 할 얘기가 있나? 그러고 만나면 또 한 몇 시간을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이게 방송이 되나? 또 그게 또 재밌나 봐요 보시는 분들은. 재밌어요. 재밌지. 뭐가 재밌는지 남자들의 수다가 그냥 재밌어요. 재밌는 거지. 뭐. 근데 아무튼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냥. 지금 만나면 뭐 말이 이렇게 수다가 많은가 봐요 모이면. 혁기가 많아요. 의외로. 이것도 의외로 장혁씨가 많아. 장혁씨가 느리면서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요. 조문조문하고 계속 떠드는 모양이구나. 단어 양이 그 절권도 주먹 양. 근데 예전에 TJ 하실 때는 말 진짜 빠르시네. 맞아. TJ 할 때. 돌아오는 그 대목은 너무 있어. 우리랑 만나서 얘기하면 좀 빨라지긴 하는데 굉장히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수다 떠는. 우리 의외 인물입니다. 의사 쌤들하고는 자주 봅니까? 아, 의사 쌤들 예, 종종 봅니다. 예, 뭐 얼마 전에 그 전미도 누나가 뮤지컬을 해가지고 보러 갔었구나. 예, 단체로 보러 가서 예, 그 뒤에 또 뒤풀이도 하면서 저희도 이제 수다도 떨고. 저기 죄송한데 우리 정말 동물농장 제작진이 작정하셨네. 지금 또 왔어요 문자가. 문자 또 왔네요. 모시러 온다고. 예, 이화 씨라는 분인데 동물농장 제작진입니다. 1층으로 모시러 갈게요. 아니 그래도 무대 인사 가야죠 저희. 시간 일단 괜찮으면 갔다가 들리고 뭐 해야지 뭐. 뭐 무대 인사 시간만 안 겹치면은 저희가 뭐 들렸다 가겠습니다. 네. 예, 지금 오신 것 같은데요? 오셨어요. 오셨네. 아, 동물농장 오셨네. 저기 밖에 앞에서 시위 중이시네. 잘 들어. 아니 돌아와 보세요. 이화 씨예요? 아니 이화 씨? 예, 예. 이화 씨? 아니야? 아니 너무 웃긴 게 왜 본인 녹화를 안 하고 여기서 저러고 계시는 게 저는. 거기 일단 녹화 스톱 시켰나 봐. 참. 야 스톱해 스톱해 이렇게 된다. 자 일단 빨리 광고를 듣고 올게요. 네. Here we go. 감독님이 나가시고 감독님을 찾는 분들이 게시판에 그렇게 그래. 계속 올리십니다. 윤선영 씨가 아니 잠시 화장실 다녀왔는데 가운데 있던 아저씨 어디 가셨어요? 양동수 님이 네. 부동산 아저씨 어디 가셨냐고 운전하느라 못 봤다. 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인사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네. 예, 예. 자 인사해 주세요. 홍보도 충분히 하시고 2분 좀 남았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감독입니다. 또 안녕해. 정말 컬투쇼 팬인데 여기 와서 너무 긴장하고 재밌었습니다. 네. 영화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멍뭉이 오늘 개봉했습니다. 자, 연석 씨. 네, 아 오랜만에 또 컬트쇼 와서 좋은 기운 받아가고요. 이번에 오늘 개봉한 멍뭉이도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영화 보고 나서 한 분이라도 또 우리 유기견들 입양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향이 좀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아... 네. 저희 영화가 뭐 의미도 충분히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막상 또 보면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정말 귀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웃긴 장면도 되게 많고. 약호니까 약호. 예. 근데 그게 이게 보시는 사람에 따라서 완코로 갈 수 있고. 아, 완코로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다양합니다. 열려 있으니까 저희는 일단 오래 걸 생각이에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래 걸 생각이에요. 오래 걸 생각이니까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네. 따뜻한 영화는 봐야 돼요. 아, 4210님이 고맙습니다. 멍멍이 보러 간다고.
네, 파주 야당 CGV 2시 45분 예매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유리님께서 목동 사는데 오늘 무대 인사 실패했어요. 예매. 나중에 따로 예매해서 꼭 보러 갈게요. 고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예매를 하셨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저는 요거 끝나고 바로 동물농장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 100만 넘어가면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어때요? 아, 저는 너무 좋죠. 좋습니다. 네, 네. 100만이요? 100만? 100만, 100만. 불러주십시오. 100만이면 한 다음 주에 나오실 것 같아요. 그죠? 예. 감독님도 오신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러.